한 건가? 비준성 방콕증에 시달린 피해자.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범인. 옛날부터 도빈이가 안 씻은 손으로 자주 코를 파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파대니 코가 안 막혀요?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죠. 그런가? 나 맨날 파는데. 평소부터 그랬어요. 우리 오빠가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코가 삐뚤다고? 도빈이가 중학교 때였나? 무슨 유튜브 찍겠다고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금리 발표고부터 씹어먹겠어 이랬다가 코를 심하게 맞았거든요.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안 죽은 게 다행이네요. 오늘도 역시 모르겠다. 비준격 만국증이니까 범인은 바로 B야! 일리가 없잖아. 진짜 너무 어렵다. 우리 코에는 코를 좌우로 나누는 비중격이라는 그 격벽이 있습니다. 이 비중격은 뼈와 연골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요. 비중격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경우를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경우가 있겠고요. 또 발육 이상이나 외상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진단은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내시경 검사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비중격 만곡증이 있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은 또는 합병증이 없다면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합병증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비염 치료를 위해서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겠고요. 이런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부비동염이나 비성두통, 만성 비후성 비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 좋아 좋아. 오늘도 이제 명치를 시작해야겠군. 도빈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말은 사실이야. 비중격 만곡증은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B는 범인이 아니야. 사채업자에게 코를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C의 말은 진짜야. 성장 과정에서 코에 가해진 외상에 의해서도 비중격 만곡증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C는 범인이 아닌 거지. 자주 코를 파서 그렇게 됐다는 A의 말은 거짓말이야. 코를 파는 것만으로 비중격 만곡증이 생기지 않아? 그럼 나도 비중격 만곡증인 게?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해서 모르는 범인은 바로 A야! 아! A를 체포하라고 지시해야겠어. 오늘 사건 해결이다!